오늘은 꽃 스틱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아주 쉽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꽃밭을 만들어요에 사용될 꽃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놀이 계획은요, 이렇게 할 거예요. 벽돌블럭 있잖아요, 벽돌블럭 하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틈새 있잖아요. 이렇게 꼬고 이렇게 해서 여기 틈새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를 여기에다가 하드바로 펠트지, 아니 펠트지가 아니고 이번에는 스티커 꽃을 이용하고 하드바를 이용해서 여기에 꽃길 놀이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여기도 벽돌 있으면 벽돌블럭 있으면 여기 이렇게 꽂고, 그리고 중간에 나비도 꽂아주고 하면은 꽃밭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튤립 꽃밭도 만들고 싶지만 오늘은 스티커를 이용해서 꽃밭 꾸미기를 할게요. 자, 제가 오늘 자, 이게 작은 하드바이고요. 그리고 교육용 스티커를 사왔어요. 이게 봄에 교육용 스티커가요. 봄에 참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봄놀이 할 때. 똑같은 이제 색종이 접거나 펠트지를 이용해서 하기 힘들고 잠깐 빨리빨리 준비해야 될 때. 이게 참 유용해요, 선생님. 그리고 이렇게 보면 펠트지로 만들고 하면 양면으로 만들어야지 애들이 이렇게 꽂을 때 앞뒤 상관하지 않으니까 예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펠트지로 만들고 색종이로 만들려면 두 장씩 만들어야 되잖아요, 앞뒤 똑같이. 근데 이꽃 스티커를 이용하면은 쉽게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가들이 1세 영아들이 입에 넣는 걸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물고 다니거나 꽃 하드바를 이렇게 물고 다니거나 또 물고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목이 다칠 수 있고요. 그래서 영아들에게 먼저 입에 물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 대순대로 이게 여기 이 꽃대가 어느 정도 벽돌블럭에 쑥 들어갈 수 있게 이거를 최대한 조금만 남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게 종이니까, 스티커 종이니까 최대한 여기 끝까지 올려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여기 짝꿍을 이렇게 맞춰 주시면 이런 스티커도 있고 참 좋죠. 금방 만들 수 있나? 어때요? 그리고 제가 나뭇잎을 할수 있는 뭔가를 스티커를 찾는데 이 스티커 이게 너무 커요. 한번 해볼까요? 작은 걸로. 이게 제가 오늘 알파문고에 가서 우리 활동을 위해서 준비하려고요, 겸사겸사해서 여러 가지를 사왔어요. 그래서 여기 똑같은 거니까 또 양면으로 한 곳씩만 붙일게요.
그리고 영화들은 이걸 막 떼고 싶어 해요. 아가들은. 저희 반이 개월수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중간중간 9월생도 있고 많거든요. 그래서 영화들이 좀 발달이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영화들이 입에 넣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그 다른 생리 빠른 영화들의 욕구도 조금 충족시켜줘야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영화들이 뜯어보고 싶어 하겠죠, 물론. 자, 이거 하나 완성. 이거는 살짝 뒤집어서.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색깔의 꽃을 준비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티커가 이렇게 나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좀더큰 사이즈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정리를 하려다가 텔티드로 잎을 만드는 것도 준비해 봤거든요. 근데 질감이 종이하고 텔티드는 또 느낌이 많이 다르니까 일단은 여기 이거 스티커를 이용해서 양면으로 하면은 편한 게 얘들이 앞뒤를 구분해도 아니 앞뒤를 구분하지 않고 심어도 왼쪽 오른쪽이 다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접을 때 저는 오른쪽 이파리를 다 붙였어요. 근데 이게 양면이기 때문에 영화들이 이렇게 꽂을 때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전 다음 주 정도에 꽃밭을 만들어요 활동은 준비하려고 해요. 영화들이 보니까 지켜보니까 벽돌블럭에 끼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영화들이 즐길 수 있도록 좀더 준비를 하려고 꽃밭을 만드는데 이러한 하드바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입 스티커는 너무 크니까 스티커를 다 동그라미 스티커를 이런 동그라미 라벨 스티커를 다 원에 두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꽃을 표현해 주어도 예쁜 것 같아요. 더 완성도가 있어 보이죠? 또 나가 영화들은 이걸 이렇게 잡아뜯고 하겠지만 또 그런 과정에서 영화들이 성장을 하고 발달을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스티커를 이용하고 또이 라벨 스티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죠, 선생님. 뒤집어서 또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꽃밭 만들기의 첫 번째 스티커를 이용해서 꽃을 만들어 보았어요. 여기까지. 안녕.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